서울 독산동에 있는 한 보세 창고. 이곳 냉동 보관소로 정만용 씨가 취재진을 안내했다. 천장까지 쌓여 있는 상자들. 그 안에는 정 씨가 지난해 수입해 온 닭꼬치가 들어 있다. 도저히 믿겨지질 않더라고요. 매개지를 알았는 항생제란 걸 이제 매개에 나오는 거거든요. 매개지를 알았는데 어떻게 이게 항생제가 검출이 됐다 그런 거지. 믿어지지를 않더라고요. 믿어지지를. 아유, 진짜 돌아버릴 것 같죠. 이곳에 묶여 있는 닭꼬치는 약 1,000박스, 시가 1억 원에 달하는 양이다. 그런데 정 씨는 금지 항생제 검출 사실에 강한 의문을 품고 있다. 한국기능식품연구원에서 5번, 한국식품보건연구원에서 5번,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3번, 또 중국에서 총 6번 그렇게 다 검사를 했는데도 한 개도 안 나온 거죠, 한 군데도. 식약처에서만? 식약처에서만.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이 사건을 두고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검찰이 오늘 식약처와 서울식약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의혹이 커지면서 검찰이 식약처를 전격 압수수색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압수한 시료를 국과수에서 재분석한 결과가 공개되자 의혹은 더욱 짙어졌다. 식약처가 검사에 사용한 시료에서만 발암 물질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또한 한 공장에서 집단 사육하는 양계장의 특성상 일부 달개에게만 항생제를 사용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 더해지면서 식약처 검사 결과의 신뢰성이 도마에 올랐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나오면 다 나와야지. 어떻게 식약처 주관대 선된 데만 나오냐는 거예요. 썼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안 썼으면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한 봉투 안에는 굉장히 많은 여러 마리의 닭들의 다리들이 들어있어요. 식약청 쪽에서 주장하는 거를 저는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고 싶어요. 길 가다가 마른 하늘에 벼락이 쳐서 전봇대가 쓰러지면서 차를 쳤는데 그 튕겨나온 차에 내가 맞아서 죽었다. 좀 특이한 상황이죠. 아주 극히 드문 예 이외에는 그럴 수가 없죠. 한 계산 내에 있으면은 그건 골고루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을 같아서는 청와대 앞에 가서 시발리 뿌리고 진짜 팔목 자살해 보실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PD수첩의 박상일입니다. 지난해 8월 식약처가 한 닭꼬치 수입업체와 거래하는 중국 현지 공장에 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업체가 수입한 닭꼬치에서 발암물질 항생제인 니트로퓨란 대사물질이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니트로퓨란이란 동물 항생제로서 강력한 치료 효과뿐만 아니라 빨리 살을 찌우는 역할을 하는 성장 촉진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이 금지된 품목입니다. 그런데 업체 대표는 식약처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식약처의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고 조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유사 사례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는 무슨 근거로 식약처의 검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한 닭꼬치 수입업체와 식약처의 치열한 진실 공방을 PD수첩이 취재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닭꼬치 수입업체. 한창 바쁠 평일 오후 시간이지만 정만용 씨의 회사 사무실은 텅 비어있다. 사무실엔 주인을 잃은 빈 책상들만 가득하다. 사무실 안쪽에 정만용 씨가 혼자 자리를 지키고 있다. 회사가 멈춰선 지 벌써 5개월. 하지만 정 씨는 아직 회사를 포기할 수 없다. 우리 딸이 다 억울하니까 뭐 인터넷에 올린 거 좀 보고 있습니다. 일하실 때는 바쁘셨어요? 아유, 엄청 바쁘죠. 몇 시에 출근? 저거 뭐 한 6시? 새벽 한 6시요? 생각 많이 나시겠어요? 아, 그립죠. 그립죠. 매일같이 수출입 관련 서류를 보느라 바쁘던 정 씨의 손에는 이제는 각종 민원 서류들이 들려있다. 식약처 조사 후 여러 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소용없었다고 한다. 이 사람들이 답변을 한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내가 이 사람들하고 지금 현재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가 도대체 이런 일이 있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해가. 이해가요. 그러면 진정을 넣을수록 관계는 더 계속 더 악화되는 거죠. 더 악화되는 거죠.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가 막혀. 식약처와의 싸움이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정만용 씨. 관련 자료들이 쌓여갈수록 정 씨의 불안도 커져만 간다. 가족들은 힘들어하는 정 씨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 답답할 따름이다. 매일같이 술을 찾는 남편이 걱정이지만 무작정 말릴 수도 없다. 술이 막 건드리 많은데 취해가지고 막 새벽 2시, 3시씩 이렇게 들어와요. 울어요 계속 집에 와서 큰 소리로. 아 막 죽는다고 그러고 아파트 막 뛰어내린다고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사업을 포기해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함에 잠조차 잘 수 없었던 정 씨. 결국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여기 이제 그 수면제거든요. 아 예. 여기 이제 그 점심 까야지 이제 처방 받아가지고 또 합병이라 하나 합병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수면제 포함 우울증약. 약상자 가득한 청심환까지. 무엇이 정만용 씨를 그렇게 불안하고 두렵게 하는 걸까? 취재진을 찾아온 정만용 씨는 자신이 식약처의 미움을 사 형평성에 어긋나는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호자 창고에서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니 사장 큰일 났다는 거야. 왜요? 그랬더니 아니 니트로프란이 검출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무슨 니트로프란이냐고. 니트로프란 먹이지 않는데 우리. 근데 바로 내일이 바로 하루 만에 중국 공장을 승인 취소를 시켜버리더라고요. 지난해 8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은 정 씨. 90일이라는 이의 신청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튿날 해당 중국 공장에 대해 즉각적인 승인 취소 조치가 내려졌다. 식약처는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우리 국민이 안전하고 이제 위생적인 그런 먹을거리를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어떤 식품 안전 정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업체가 정 씨 같은 처분을 받은 건 아니다. 몇 년 전 정 씨가 제보했던 닭꼬치 업체 역시 그랬다. 식품은 이 항생제를 먹여서 키운다. 그래서 가격이 쌀 수밖에 없다. 컨테이너 남바까지 알려주더라고요. 컨테이너 남바까지. 그래서 나는 이제 야 이거 컨테이너 남바까지 알려주니까 이거 거짓말이야 이거 끊어 하고 이제 제보를 해요. 익명으로 제보를 하니까 농림부에서 하는 얘기가 아유 절대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재차 뭐 내가 얘기를 해도 안 되더라고요. 받아들이지질 않더라고요. 곳곳에 문제 제기를 한 끝에 한 국회의원을 만날 수 있었다. 대한민국에 참 한 사람으로서 이걸 진짜 보고만 있을 수 없어가지고 내가 제보를 하게 된 겁니다. 특히 이거 애들 먹는 건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이 항생제 먹인 닭을 이렇게 들어옵니까? 그랬더니 의원님이 이제 꾸중을 했다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농수산부가 이제 그 조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나온 거예요.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닭꼬치용 고기 75톤이 국내에 유통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닭꼬치로는 93만 개 분량인데요. 검역 당국의 안일한 대처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심지어 해당 업체가 4년 연속 니트로퓨란이 검출된 전력이 있었고 식약청의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프레스햄으로 품목을 변경해 수입했지만 추가적인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정 씨는 말한다. 프레스햄이란 분쇄육을 압착해 만드는 것으로 닭꼬치가 프레스햄으로 통관된 적은 없었다. 대한민국의 정부에서 이런 도축공장에 대해서 계속 승인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 확인을 해보니까 그 작업장에서는 과거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됐으면 그거 승인 취소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 사항은 검역 당시에 일어난 사실이 아니라 시중 유통 때 그 니트로프란이 발견됐습니다. 니트로프란이라고 하는 국내 유통 과정에서 투입되기 어려운 그런 물질인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그 적발 단계가 이 수입 검역 단계에서가 아니라 비록 유통 단계에서 검역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포괄적으로 수입위생 조건에서 말하는 수입 검역 중에서 발견된 대로 해석을 해서 해당 작업 중국 작업장을 승인 취소하는 것이 맞다라고 본다. 해당 업체에 대한 처벌을 놓고 정 씨와 식약처 담당자 간의 골은 깊어졌다. 언쟁이 좀 있었어요. 네 번이나 항생제가 들어온 제품을 갖고 들어온 회사를 단속 안 하는 거는 정부 기관의 그 저거 뭐야 그 봐주기 아니냐.
사장님은 그 업체들이 네 번 걸린 건 맞는데 내 이름을 다 달리해서 뭐 걸렸고 그래서 뭐 한계가 좀 있다. 많이 얼굴이 붉혀지시면서 두 분이 많이 싸웠죠. 그 자리에서. 저 공무원이 있지만 블랙리스트가 있어요. 네, 불착한 공무원이면 꼭 정보를 공유해요. 정치인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거부감이 커요. 근데 진짜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죠. 정만용 씨는 식약처의 검사 결과를 재확인하기 위해 여러 검사기관에 추가로 검사를 의뢰했다. 요 한 박스가 6봉 들었거든요. 네. 여기에서 한 봉을 식약청에서 이제 가지고 와서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5봉이 있을 게 아닙니까? 네. 요 5봉 중에 그 여기에서 한 봉을 해가지고 한국기능식품연구원에다가 검사를 의뢰했고 똑같은 박스에서 한국도 보건식품연구원이라는데 의뢰를 하고 총 20번의 시험 중 식약처에서 검사한 한 번의 시험에서만 니트로퓨란 대사물질 검출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19번의 시험 중 니트로퓨란 대사물질이 검출 판정을 받은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중국 검역국에서도 보관 중이던 샘플을 재검사했지만 결과는 미검출이었다. 혹시 일부 달걀에만 니트로퓨란이 제공될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 중국의 해당 공장을 확인해보기로 했다. 이 공장은 1,500만 마리를 키울 수 있는 대규모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 때문에 자체 사육 중인 닭만을 이용해 닭고기 완제품 가공 작업을 진행한다고 한다. 자동화 설비를 갖췄기 때문에 사료와 물 역시 모든 계사에 동일하게 제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공장 측의 설명이다. 중국 공장은 한국의 검사 결과를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특히 중국 검역원이 공장에 상주하기 때문에 니트로퓨란 같은 항생제를 사용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从我负责这个工厂开始，一直到现在，从到这次在韩国发生这个事件这段期间，我们工厂像除了韩国，像任何一个国家出口的这个产品都没有发生这种抗生素超标的这种情况。 你像现在呢，尤其像我们的这种的，既对日本又对韩国出口的这种的工厂，因为日本的那个它的通关的时候，在日产品通关的时候，它有一个通关法令，这个氟南类的药残留呢，叫做命令检查，就是必检的项目，就每批产品到日本都要检查这个氟南类的这个抗生素。 한국뿐만 아니라 홍콩, 일본 등의 국가에 지금도 수출하고 있다고 검역원은 설명한다. 정 씨는 이해할 수 없는 결과라며 식약처에 검사 자료를 요청했다. 요 실험에 있는 데이터가 있을 게 아니냐, 실험에 있는 데이터. 네. 실험에 있는 데이터를 나를 좀 줘라. 왜서 그랬냐, 이러더. 아이고, 내가 중국 회사 보여주고 이래가지고 당신들 나왔잖냐, 이게. 내 잘못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 돈 좀 돌려줘라. 이렇게 내가 얘기하려고 데이터가 필요하다. 못 준다는 거예요, 데이터를. 그래서 아니, 내 실험 데이터 내가 달라는데 왜 못 주냐. 이래가지고 또 식약청하고 또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본인 물건을 검사한 원본 데이터를 안 주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정 씨. 이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있는데요. 이것은 어느 나라나 이제 외부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그냥 제출된 자료나 아니면 설명했던 자료들이 소송의 증거 자료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림스 데이터까지 가게 되면 그것이 중국 정부로도 가게 되고 또 그 해석상에 있어서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될 것 같아서. 치료 주인조차 자료를 받을 수 없는 이유를 물었다. 과학적인 데이터가 뭐 어떤 비밀이 있거나 그런 상황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없죠. 비밀이 있을 수 없죠, 이거는. 예, 근데 그게 실험 의뢰자, 그러니까 그 조치로 인해서 문을 닫아야 되는 사람한테까지도 공개가 안 되는 거는 가혹하지 않나요? 공개를 안 해준 게 없잖아요. 그걸 달라 해가지고 자꾸 법적 이용을 안 해, 우리가 안
주의할 수밖에 없죠. 공개 안 한 건 없죠, 그리고. 뭐든지 다 공개를 했는데 문제는 그걸 가지고 아까 얘기 법정에서 이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설명 자료 가지고. 그럼 우리도 그에 대해서는 방어를 해야 되죠. 주의를 해야 되고. 당연히 법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절차에 의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절차를 이제 우리가 설명자료를 주는데 그걸 이용한다면 우리도 그에 대한, 그 만약에 외국 군대 나와가지고 뭐 분쟁이 소지가 되면. 식약처 시험 담당자는 국회에 직접 원본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가 김춘진 의원실이랑 연락을 해봤는데 네. 못 받았다고 하던데요. 저희 그 날짜도 있고요. 제가 누가 못 받았다고 하던가요? 유기호 보좌관님께 드렸습니다. 김준진 그 오셔가지고만 이렇게 설명만 하더니 가버려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몰랐대요. 아닙니다. 그거는 처음에 설명할 때였고요. 제일 마지막에 10월 며칠이었죠? 우리 그때 아니야. 11일? 10월 11일인가에 해가지고 저희가 제출을 이미 했고요. 네, 확인해 보세요. 저희 제출했습니다. 국회에는 식약처의 원본 자료가 제출돼 있을까? 보건복지위원장실에 문의했다. 식약처에서 이렇게 위원장님께 이제 제출을 했다라는 식으로 저희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출? 열람이죠. 원래 그 로데이터 있잖아요. 네네. 그 분석 그 로데이터를 요구했었고 네네. 로데이터를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다라고 그랬고 그래서 저희가 가져왔어요. 가져서 열람하기만 했지 저희가 그걸 출력본을 받은 적은 없어요. 네네. 그분들이 자료를 가져왔긴 했고 뭐 설명은 하겠다라고 했는데 봐도 이걸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본인들이 주장하는 이것이 사실인지 여부도 그것도 제가 확인할 수 없더라고요. 식약처에서 원본 자료 제출을 이토록 꺼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요. 그거는 그거에 대한 좀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 자신 있으면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는 거니까요. 혹시 만약에 잘못 실험됐을 때 나올 수 있는 신뢰가 깨지는 문제 그런 것도 또 있을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의혹이 증폭되자 지난해 10월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서 식약처와 서울식약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특히 검찰은 서울식약청 시험분석실에서 보관 중이던 닭꼬치 시료 일체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남부지검에서는 서울식약청 검사 후 같은 봉지에 남아있던 6개의 닭꼬치와 분석을 위해 분쇄하거나 전처리를 해놓은 시료들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했다. 그리고 약 한 달 뒤 결과가 발표됐다. 서울식약청이 분석에 사용했던 시료들에서만 니트로피올한 대사물질이 검출된 것이다. 반면 봉지 속에 그대로 보관 중이던 닭꼬치에선 검출되지 않았다. 그걸 확률이 너무나 희박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해보니 어떻게 정말 그 같은 한 포장 중에서 어떻게 그것만 쏙 해서 괴네들 나오고 남은 건 안 나오냐고요. 두 가지 시나리오예요, 정말. 그 사람들 만났다가 정말 재수없게 그렇게 걸린 경우랑 네네. 아니면은 저희 뭐더라 그 의도적인 상황이랑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그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 가장 쉬운 설명은요. 식약처에서 실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그게 사실이라면 식약처가 완전히 바보되는 거죠. 전문가들은 시험 과정에서의 실수나 오염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리고 몇몇은 의도적 상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리는 해당 전문가들에게 공식적인 인터뷰를 요청했다. 저한테 찾아오시고 이런 건 다 돼요. 그렇지만은 이름을 드러내는 건 좀 조심스럽다는 거죠. 솔직히 이해해 주세요. 다른 분들도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사안이니까. 네네. 뭐 당연히 저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고요. 예예. 오랜 설득 끝에 현직 연구원을 만나 국과수 결과에 대한 견해를 들을 수 있었다. 같은 봉지에 전처리가 되지 않은 6꼬치에선 발견이 되지 않았다. 네. 이거 자체가 거의 모세의 기적에 필적할 만한 기적이라고요. 한 군데만 딱 몰려 있었고 식약처는 우연히도 그
아니 주 기자님 몰려 있는 그 샘플만 다 끄집어서 실험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 로또 사셔야 되겠네. 똑같이 술을 마셨다고 할 때 똑같이 대사가 되나요? 다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그냥 그 닭을 균질하게 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말이 안 맞지만 이거는 닭을 그냥 살을 발라가지고 그냥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닭은 니트로피란을 먹였는데 다 대사가 되고 없을 수도 있고요. 이 닭은 뭐 바로 도축하기 얼마 전에 아파서 뭐 물을 통해 먹였든지 뭐 어떻게 해갖고 걔가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식약처 내부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해가. 아, 그러면 한 10개 정도 해보자 그러지 뭐 그러면. 아, 말이 되냐 이거야, 과학하는 사람이. 한 마리 마다 넘겨지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올 것 같으면 다 나오고 안 나올 것 같으면 아예 안 나오던지. 의혹을 푸는 열쇠가 될 식약처의 원본 자료. 수소문 끝에 검찰이 식약처의 원본 자료 해석을 위해 자문을 구했던 전문가를 만날 수 있었다. 제가 봤을 때 좀 이상하다고 했던 점은 두 가지를 말씀했었고 그걸 메모를 하셨어요. 그래프 값과 수치가 일치하지 않았다고 한다. 여기에서는 좀 굉장히 피크가 작게 보였는데 네. 여기서 에어리어가 커졌다는 거죠. 여기랑 일치하지가 않는 게 보였어요. 그러면은 조작 혹은 합성 뭐 이런. 네, 그런 가능성이 많죠. 근데 좀 높은 게 CPP 제가 기억하기로는 CPP가 네. 그 이제 검출되는 이제 딱 법에 걸리는 건데 거기다 맞춰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검출되는 게. 특정 값을 얻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다고 그는 말했다. 스탠다드가 똑같아야 돼요. 근데 여러 메소드를 사용을 했더라고요. 여러 메소드를 사용한 게 뭐 그렇게는 할 수는 있지만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식적인 얘기는 아니죠. 그렇게 하는 건 없죠.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개인적인 의견은 최대한 나오게끔 하려고 메소드를 일절이 바꿔보는 거지 않을까. 니트로피란 대사물질을 검출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고 안 되니까 메소드를 좀 변경해서 다시 해보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을 수 있다는 말씀. 네. 유일하게 원본 자료를 확인한 그의 결론은 무엇일까? 앞에 제시했던 로우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신 후에 아, 이게 어떤 거다라는 혹시 느낌이 있으셨는지. 선생님은 나와서 우승은 나왔죠. 조작이다. 발암물질 니트로피우란이 검출된 닭꼬치를 둘러싼 진실 공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식약처의 실수가 밝혀지면 식약처의 권위가 실추된다. 그러면 식약처는 어떠한 일도 집행할 수 없게 돼 더 큰 혼란이 야기된다. 따라서 이 사회 질서를 위해 식약처의 권위는 지켜져야 한다. 한 전문가가 취재진의 인터뷰를 거절한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이 논리에 얼마나 수긍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실수를 덮는 것이 식약처를 지키는 방법인지 의문이 듭니다. 규정은 있으나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식약처의 재검사 제도. 과연 식약처는 과거 한 번도 오류가 없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광주 식약청 직원의 방문 이후 인생이 달라졌다고 주장하는 이를 만날 수 있었다. 20년 넘게 효소를 연구해 판매하고 있다는 최권엽 씨. 초창기 지인들에게 한두 병씩 나눠줬던 그의 효소는 한 방송에 소개되면서 품귀 현상을 빚었다. 하루에 그 관광버스가 뭐 한 대, 두 대 올 때도 있고 관광버스가 올 때마다 몇 백만 원씩 사가고 막 그랬으니까 연 매출이 한 5억 세무신고하고 냈었죠. 강의도 들어오게 되고 저한테 배우러 오는 학생들도 많이 있었고 그랬죠. 하루하루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는 최 씨.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이들이 작업장을 찾아왔다. 세 명이었었는데 한 분이 이제 명함을 주면서 우리 시각청에서 나왔다 그러면서 자료를 내놓더라고. 여기서 여기 뭐 고발 건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왔다 그러면서 그냥 뭐 저 창고랑 다니면서 공장도 혼자 가지고 막 문 열어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효소의 재료로 사용한 으름 덩굴이 문제였다. 목통이라 불리는 으름 덩굴 뿌리와 줄기에 독성 성분이 있어 사용을 금하고 있는데 최 씨가 금지 부위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효소란 것은 으름 덩굴 순을 넣고 입을 내야만이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발효가 되는 것이지 뿌리 같은 경우는 삼투압작용이 일어나지도 않고 수분도 나오지 않고 그것은 넣을 이유가 없는 거다라고 효소를 보고는 전혀 맞지 않는 거다고 이제 그랬더니 그 넣었다라고 고발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뭐 넣었다고 우기는데 전혀 안 넣었다. 항아리 다 뒤져봐도 아마 한쪽 구할 뭐 찾지를 못할 것이다. 해보라고. 당시 최 씨는 지자체의 품목 보고를 마친 상태. 담당자가 효소의 원료 하나하나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품목 제조 보고서를 하러 가면은 그 항상 이렇게 저 식약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원료 데이터베이스라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이제 하나씩 다 검사해가지고 자기가 이건 빼야 되겠습니다 하면 다시 빼고 넣고 항상 그랬었거든요. 네, 됐습니다. 이거 이상 없네요. 그러고 해가지고 올린 거니까. 지자체에선 문제 없던 원료가 광주 식약청에선 왜 문제가 됐을까? 당시 군청 담당자에게 이유를 물었다. 식물 원료로만 저희들이 받지 그 부위까지 어떻게 쓰라는 규정은 없어요. 그럼 뭐 사용할 수 있는 부위라든지 사용할 수 없는 부위는 저희들이 알 수는 없어요. 그 현장에서 단순 나온 그 확실하게 전달을 했었어야죠. 그것이 뭐가 잘못이 됐기 때문에 적발된 것이고 또 그 사장님이 그 확인에 날인을 해준 것이고요. 최 씨가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답변. 그러나 최건엽 씨는 식약청 조사관이 잘못된 정보로 확인서를 받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식약청의 본사에 저 전화해가지고 으름 덕후 순이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라고 이제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 줄기는요 뿌리는요 그러면서 자기가 더 정확히 이제 뭐 의뢰해가지고 그 선생님은 잎도 줄기도 어차피 목통이에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목통이 그 목통 같은 거냐고 그랬더니 같은 거래요. 그래서 으름 덩굴 순이나 넣었던 입을 넣었던 뿌리를 넣었던 무조건 걸린다는 거예요. 목통이라서. 그걸 이제 사인을 하고 왔거든요. 식약청 조사관이 으름 덩굴은 뿌리뿐 아니라 잎과 줄기도 사용해선 안 된다고 설명해 어쩔 수 없이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으름 덩굴의 줄기와 뿌리는 식용으로 사용해선 안 되지만 최 씨가 사용한 순, 즉 잎은 식용이 가능했다. 얼마 뒤 최 씨는 독성 물질이 들어간 효소를 판매한 업주로 보도가 됐다. 야 정말 세상에 이건 그동안 사갔던 사람들 맨날 전화 와서 그런 걸 팔아먹었냐 우리 애기가 먹었는데 당신 어떨 거냐고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더라고요. 그리고는 매출이 완전히 끊기고 그 뭐 거의 죽을 심정이었죠 진짜. 이제는 효소 주문이 거의 없어 답답하다는 최 씨. 그는 무엇보다 자신의 효소에 대한 성분 검사 한 번 없이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다며 억울해했다. 효소만 한 병 가지고 왔어요, 덜렁. 이거 가져가도 됩니까? 그래서 먹을 줄 알고 아 그러세요, 그냥 그거 줬거든요, 왔을 때. 근데 그 하나만 가져가지고 검사할 뭐 시간도 없었고 조서만 받고 와서는 그 뒤로는 이제 끝난 거죠. 성분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 사실일까? 입을 썼느냐는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거래 내역이나 원료 수불부 상태에서는 뿌리를 사용한 걸로 나와 있는데 사용하지 않은 거에 대한 근거 서류는 없고 거기다가 확인서에도 분명히 그렇다라고 확인을 해줬고 그러니까 행정처분이 갔겠죠. 억울한 마음에 여러 정부기관에 탄원서를 넣어봤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정말 잘못된 것은 철저히 잡아야겠죠. 그렇지만 정적이 하는 사람들 그렇게 악랄하게 정말 안 죽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제대로 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식약청이 원망스럽다는 최 씨. 그런데 식약처의 부실한 조사에 대한 논란은 예전에도 있었다. 과거 식품 파동이 대표적인 사례다. 버려야 할 무말랭이를 사용해 만두를 만들어 온 업체들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2004년 버려진 찌꺼기 단무지로 속을 채웠다는 이른바 쓰레기 만두 파동. 경찰 단속을 통해 알려진 만두 파동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당시 식약청은 발빠르게 이른바 불량 만두 업체의 명단을 공개했고 시민들의 분노가 만두 업체들로 쏟아졌다.
불안하고 찝찝해서 사 먹기가 싫죠. 먹기 싫어요. 앞으로도 안 먹을 거예요. 다급해진 만두 업체들은 해명 기사를 냈지만 소비자들의 분노는 냉동 만두의 구매 거부로 이어졌다. 실제로 당시 만두의 매출은 파동 직후 그 전해에 비해 30% 가까이 급감했다. 결국 수많은 만두 업체들이 경영 악화에 시달려야 했고 몇몇은 문을 닫기도 했다. 심지어 한 업체의 사장이 자신의 무고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농산물을 재배 유통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퇴비 등을 통해 기생충 알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5년 중국산 김치에서 기생충 알이 발견되면서 시작된 이른바 기생충 알 김치 파동이 국산 김치로 번졌다. 만두 파동이 있었던 바로 다음 해의 일이다. 이번에도 식약청은 발빠르게 문제가 된 16개 김치 업체 명단을 공개했다. 이로 인해 1인당 김치 소비량은 파동 직후 20% 넘게 급감하는 양상을 보였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두 개의 식품 파동. 그런데 문제가 됐던 업체들이 대부분 이상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검사 결과 식약청이 처음 공개한 16개 업체 중 대부분의 업체에서 기생충 알이 확인되지 않았다. 만두 파동 역시 불량 업체로 이름이 올랐던 곳들 중 절반에 가까운 14개 업체가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결국 관리 당국인 당시 식약청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논란이 일었다. 당시 심창구 식약청장은 여론에 떠밀려 일을 처리했음을 솔직히 고백했다. 불량 자투리 무를 쓴 만두소 업체의 잘못은 분명하나 이를 납품받은 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급히 진행한 것은 문제라고 자책했던 것이다. 식약청이 욕을 먹냐 안 먹냐라는 입장만 생각할 게 아니라 억울한 기업이 지금이라도 없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받들인 거고요. 뒤늦게 식약청이 자성의 목소리를 냈지만 걷잡을 수 없이 번진 파동을 수습하기엔 역부족이었다. 파동 당시 식약청이 이름을 공개했던 업체들은 당시 파동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해당 업체들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다. 지방에 위치한 김치 공장. 작업 중인 직원을 만났다. 야, 그때 그 한줄 때 그분 먹고 그분은 제가 한잔 껴먹고 나갔대요. 이제 팔로가 콱 벗겨버렸는데 어떻게 해요. 믿고 했더니 무서웠다고 싹 끊어버리고 경쟁이 얼마나 심한데. 그래도 그 이후에 이렇게 그 무혐의 처분 받지 않았나. 무혐의 처분 받으면 이거를 팔아주는 거야. 이미 다른 거래처가 들어가고 있는데. 당시에 파동을 견디지 못한 업체는 문을 닫고 현재 다른 김치 업체가 공장을 인수한 상황이다. 2005년 당시 식약청 리스트에 올랐지만 무혐의 판정을 받은 또 다른 업체를 찾았다. 이미 김치 공장에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버려진 지 한참 된 듯한 모습. 인근 주민에게 이 업체에 대한 소식을 물었다. 여기가 예전에 그 식품했던 자리가. 네, 없어요. 아무것도 안 했지. 아무것도. 다 망해버려갖고. 그 당시에 망한 거예요? 네, 바로 안에서 잡고. 영세한 업체들이 이겨내기엔 당시의 파동은 가혹했다. 파동을 견뎌낸 업체는 몇몇 곳에 불과했다. 한 김치업체 관계자는 당시 식약청의 단속에 제대로 된 지침이나 기준도 없이 이루어졌다고 말한다. 김치는요, 만에 하나 기생충 알이 있었다고 치자고요. 얘가 3일만 지나면 무조건 다 소멸이 돼요. 근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흔적도 없어져, 녹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생충 알이라는 것에 대한 규정도 없었고 어떤 법안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던 거를 다른 업체의 이야기도 들어봤다. 그거를 발표해 버리고 휴대폰 산가지고 산주가지고 여기서 기생충 알이 검출됐다고 특보시 왜 그런 것이지? 기도하고 기도해야 할 수소문 끝에 2004년 당시 만두 파동을 겪었던 한 업체의 대표를 직접 만나 당시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여기는 이제 공장 생산동이죠. 응, 송산동이 저쪽에서 이제 네. 위에 2층은 사무실이었고 예. 1층은 이제 직원들 식당이었고. 취영루의 대표였던 박성수 사장. 한때 물만두 하나로 450억 원의 연 매출과 시장 점유율 1위의 신화를 달성했던 취영루는 현재 문을 닫았다. 400명이 넘는 직원들도 모두 뿔뿔이 흩어졌다. 그때는 물만두가 저기가 아니었었고 이제 포자 군만두 그런 쪽에 저기였었는데 물을 쓰지 않았으니까 전혀 이런 일이 발생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안 했었죠. 하지만 식약청이 발표한 불량 만두 업체 명단에 취영루가 포함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항의와 반품 요청이 폭주하면서 업무는 마비됐다. 뭐 나쁜 욕들, 욕설을 막 퍼붓는 거지. 뭐 개새끼, 소새끼 뭐 이런 얘기도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이미 이렇게 판매가 됐던 그 물건들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그런데 물을 사용한 적 없었던 취용루가 식약청 리스트에 포함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 단무지 공장에서 거래가 있었던 업체는 무조건 다 그 명단에 올라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거래하셨나요? 거래는 저희가 직원들이 이제 점심 배식을 하잖아요. 단무지를 갖다가 직원 반찬으로 먹는 거예요. 이게 반찬으로 사왔다 보니까 먹다 보니까 그 전체적으로 거기서는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보도자료가 나간 지 하루 만에 무혐의로 밝혀졌지만 소비자들의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이었다. 전체적으로 근데 니네만 그렇게 될 수가 있겠어라는 그런 싸늘한 냉정한 반응이었죠. 그래서 그 효과가 파급 효과가 1년도 넘게 갔죠. 매출도 심한 그럼 공장을 한 6개월 못 돌렸으니까요. 제대로 된 현장 실사조차 없이 불량 업체 리스트를 발표했던 식약청. 결국 업체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식약청은 거기에 따른 언론과 같이 그런 발표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현장 중심에 또 그런 어떤 재확인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미약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실한 조사 때문에 공장은 하루아침에 멈춰섰고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박힌 불량 업체라는 낙인도 지워지지 않았다. 결국 대부분의 업체들은 경영 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아야 했다. 당시 식약청 고위 관계자도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했다. 그래 김치라든가 그런 게 잘못된 거예요. 알고 싶은데 그건 큰 문제가 없어요. 네. 그래서 아까 그 내조한 대로 잘못된 거예요. 야채이 만들어 놨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 자체는 문제도 아니고 식품의 문제가 아니고 흔들려고 화가 나 있는데 그게 괜찮다고 말이 되겠어요? 큰 문제는 없는 것이 문제인 것처럼 귀하게 그렇게 되겠어요. 식품 파동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도 부실한 조사로 억울하게 문을 닫게 됐다고 주장하는 업체가 있었다. 부산에 있는 한 수산물 가공업체. 각종 특허와 연매출 30억 원에 달하는 규모를 자랑하던 이곳은 지난해 3월 식약청의 단속 이후 문을 닫은 상태다. 당시 업체가 받았던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의 폐기 처분이었다. 이제 와서 은행에 빚을 내서 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뭐 시설이 뭐 문 닫아 영업이 정지되는 바람에 종업원들 다 정리하거나 해서 다시 재개하기 좀 어려운 시점이죠. 이 업체는 무슨 잘못을 했던 것일까?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행정사를 만났다. 해당 관계기관은 이 공정을 다 빠져나오지 않은 상태, 잠깐 쉬고 있는 상태의 어떤 과정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 과정을 픽업해서 아무것도 제품에 명칭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다. 심지어는 유통기한도 표기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중간 원료라고 얘기를 하죠. 이 중간 원료를 완제품으로 이제 그 치부를 해버리는. 당시 업체는 행정 처분뿐 아니라 형사적 책임까지 지게 된 상황이었다. 그런데 지난 10월 15일 부산지방검찰청에선 유통기한 표시 위반과 관련해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달라진 건 없었다고 한다. 자기네들은 유통기한 지난 거로 봤는데 그게 검찰에서 무혐의가 판정이 났지만 그건 검찰에서 판단하고 자기네들은 위생법 위반으로 봤다.
이거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할 의무가 없다. 적발 사항에 대해 일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해당 업체가 입은 경제적 손실은 여전히 업주의 몫이었다. 형의 책임이 사라질 수도 있는데 행정 처분이 선행이 되고 나면 그것에 대한 보상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혐의는 벗었지만 그 사람의 무너진 사업장 기반은 다시 일으켜 세워줘야 될 수 있는 책임 있는 주체는 한 기관도 없다라는 겁니다. 저도 식품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양심에 어긋난 걸 했으면은 달게 뭐 처벌을 받는데 발생한 현장의 실수로 스티커나 안 붙은 거를 가지고 그걸 유통기한이 64일이 지난 거나 18년 된 회사가 하루에 도산하게 된 거는 그냥 너무 저 섣부른 처벌이죠. 이런 상황에 대해 부산식약청의 입장을 들어봤다. 1차적으로 관계 지사제에서 행정처분을 다 받았습니다. 행정심판에서도 기각을 다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찰에서 일부 한계 항복이 고의성이 없다, 실수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검찰에서 그 내용이 나오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소를 제기한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도산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글쎄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아닙니다. 식약처가 어떠한 식으로 업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기업이 식품 안전에 대한 기업의 이미지가 좌지우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식약처가 어떠한 식으로 업무를 하고 그것이 기업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가 기업의 사활을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한 결과에 따라서 식품업체는 전부 다 문을 닫을 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다 이 발표를 할 때는 보다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리고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만 있다면 천 개의 박스 모두를 뜯어 검사해보고 싶다는 정만용 씨. 지금 그에게 남은 단 하나의 소원은 재검사라고 한다. 제가 이제 서울청장님을 찾아갔죠. 서울청장님이요. 복동에요. 청장님 찾아가서 한 시간 정도 이제 면담을 하게 되는 거죠. 서울청장님도 들어보더니 좀 고민을 하더라고요. 재검사를 받아주라고 하면 받아줄 것이고 못 받아주라고 하면 못 받아준다 이거야. 그러더니 이제 결국 회신이 왔는데 못 받아준다고 이제 회신이 왔더라고요. 식약처에선 시험에 오류가 있거나 시험의 방법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 재검사를 받아줄 수 있지만 정 씨의 경우엔 재검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해 왔다. 이 니트로프랑 검출권 같은 경우에는 검사 결과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죠. 검사 방법은. 그럼 첫 번째 요건은 아예 원천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그렇죠. 예. 두 번째 요건 같은 경우에는 그 검사 과정에서의 어떤 오류, 어떻게 그 민원인이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나요? 어떤 식으로? 그건 지금까지 우리 검사 그 기준 절차 공인된 방법에 따라 시행했는데. 네. 그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없으니까 더 이상 그에 대해서는 할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과거에 재검사를 받아주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 전례가 있나요? 과거는 저는 그까지는 지금 뭐 아직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 알고 있는데요. 식약처와 맨몸으로 싸운 지 5개월. 이제 정만용 씨는 더 이상 버텨낼 힘이 남아있지 않다고 호소한다. 얼마 정도 더 견딜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거의 뭐 이제 뭐 다 됐어요. 더 이상 못 견딜 것 같아요. 뭐 한 잘 견뎌야 뭐 한두 달 정도. 이건 이제 너무 과학한 거 아니냐? 되더라. 사람 할 수 있게 되더라. 안 되더라고요. 저희 제작진들은 강압적인 분위기의 조사 과정에서 자백을 강요받았다는 제보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렇게 이루어진 식약처의 조사와 처분이 얼마나 적절하고 정당했을지에 대한 의문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겐 한 건일지 모르는 단속이 당하는 이들에겐 인생을 흔드는 일일 수 있다는 사실을 취재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만용 사장이 지금까지 줄기차게 호소했던 것은 바로 발암물질이 검출된 닭꼬치에 대해
재검사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규정상 재검사는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 한 분 한 분의 생각과 말씀에 고민하는 식약처가 되겠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말씀이 허언이 아니길 기대해봅니다. 늦은 밤까지 저희 PD수첩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